찍찍한 작품들이 네. 너무 많아. 변호인, 뭐 강철비, 뭐 곡성 나 너무 재밌게 봤는데. 곡성도 그렇고 국제수사. 아니 곡성 영화 첫 주연하셨을 때 관객수도 그렇게 수시로 체크하셨다. 아니 곡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화는 예. 이게 무슨 시청률 나오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나오죠, 나오죠. 근데 영화는 영진이라고 네. 영화진흥위원회 네. 그 사이트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아. 예전에는 매일 몇 명 왔는지가 밤 12시 아~ 땡 치면은 아~ 직계가 딱 올라와요. 아 그럼 12시 되면 그거 12시. 계속 그거 계속 보게 되냐. 새로운 집에서. 자 무대 인사 하고 막 다니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 네. 다 무대 인사 끝나고 저녁에 다 모이거든요. 술자리에. 그럼 다 모여갖고 자 뭐 하고 뭐 얘기 쟁이 막 하다 자 몇 시간 남았냐. 자 너도 계속 떠들고 아 진짜?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야 1분 남았다. 까보는구나. 아! 술 더 주세요! 터지면? 아, 아, 아니면 안 좋으면? 자자 이렇게 그리고 거의 댓글이 쫙 또 영화마다 네, 달리거든요. 아, 댓글도 거의 다 보세요? 지금은 뭐 가끔 보는데 맨 처음 이제 범죄의 전쟁 했을 때 아, 범죄의 전쟁! 아, 너무, 너무 재밌어요. 전진용, 성균이, 그 혜은이 네. 뭐 다 모여서 그 동석이 형, 나 뭐, 다, 다 신인이었을까. 근데 진짜 어느 영화를 보든 늘 생각하는 건데 그 영화에서 악역이 진짜 못되고 너무 싫으면 더 재밌거든요. 맞아. 어떤 역할? 그래서 형님 나오는 어떤 영화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세요? 네. 아니 나는 그 범죄 전쟁도 그랬고. 악역 아니야. 어, 그때 악역 아니셨어요? 어. 야 다른 애들이 다 깡패인 나만 검사인데 왜 악역이네? 악역이 아니구나. 아 생각보다 그러네. 약간 그래. 악역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검사 역할이었던 그렇지, 그렇지. 그 당시에. 그치. 내가 진짜 악역한 네. 건 하나밖에 없어요. 어, 뭐죠, 형님? 변호인에서 고문하는. 맞아. 그래. 잘못했습니다. 죽여놓지 말았습니다. 너 계속 이렇게 모를 거야? 아, 의외로 악역을 안 하셨네요, 진짜. 그래, 맞아요. 아니, 어때요? 그 현실에서도 혹시 좀 약간 피해를 보시거나 이런 거 있어요? 역할 때문에? 아, 역할 때문에 뭐 그런 건 없고 네. 좀 편한 건 있어요. 이렇게 막 네. 그런 거 있잖아요. 재석이 형 막 이렇게 지나가면 아, 메뚜기 흉내 한 번 내서 막 이런 거 많이 힘들잖아. 근데 아무도 뭐라고 못 하겠어. 안 하지. 잘못 가까이 다 하기 힘들고 그치, 막 다 소분거려, 소분거려 그냥. 이렇게 하고 이렇게, 아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, 거의? 사인 좀 해주세요. 사인 좀 해주세요. 그 정도면 못 받아. 못 받지. 사인 가능하실까요? 그치. 아니 뭐 엉덩이 차달라는 부탁하는 팬들도 있어요. 진짜? 아 진짜로요? 맨 처음에 범죄. 맨 처음에 했을 때. 범죄 인생. 한번 차주 있어. 차주 있어. 아 진짜. 거친 팬들. 차줘요 한 번. 어지간하면 뭐, 차줘요. 이거 뭐. 어지간하면. 차달라고 한 거니까. 완전히 무리 가지 않는 범죄. 그렇죠. 아. 아니 근데...